안녕하세요. 별이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합니다. 손톱끝이 예쁜 야생 패션입니다. 패션 아주 예쁘죠. 손톱끝이 정말 카리스마가 있답니다. 슈퍼 한엽 테라클론 입장 색깔이 너무나 예뻐요. 맑고 깨끗한 입장 색깔 정말 예쁘답니다. 헤드 타이거 12만 원이네요. 한 몸값 하고 있습니다. 헤드 타이거랍니다. 마디바 한번 보세요. 야, 쌍두랍니다. 그런데 정말 멋지네. 마디바랍니다. 이렇게 예쁜 마디바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요? 정말 예쁩니다. 마디바예요. 신생 아이들 봐주세요. 젤리몬드와 젤리피치랍니다. 신생이라 그런지 더욱 예뻐 보입니다. 젤리몬드, 젤리피치랍니다. 데뷔금입니다. 색감 한번 봐주실래요? 분홍으로 물들였는 데뷔금 정말 예쁩니다. 야, 정말 예쁘네. 금이라서 그런가 더 많이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데뷔금입니다. 로얄 에본이랍니다. 로얄 에본인데 어쩌면 이 아이들이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색감도 너무나 다르네요. 초록한 아이들은 물이 덜 들어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모양들이 조금씩 달라서 초보인 저는 보면 로얄 에보니라고, 로얄 에보니가 아니라고 말하겠네요. 정말 조금씩 조금씩 다른 로얄 에보니랍니다. 산타 마리아, 외두짜리도 있고 쌍두짜리도 있네요. 산타 마리아예요. 리톱스들 좀 보셔요. 정말 리톱스는 신기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긴 모양 속에서 꽃도 나오고 분지도 하고 정말 리톱스는 신기하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리톱스가 하나도 없답니다. 이제 리톱스를 하나 구입해서 키워봐야겠습니다. 얘는 정말 신기하게 생겼죠. 영화에서 보면 우주선이 나올 때 옆으로 싹 문이 열리면서 안에서 우주선이 떠오르는 것처럼 얘도 가운데가 이렇게 양쪽으로 싹 벌어지면서 안에서 새아이기들이 싹 올라오고 있답니다. 열리는 우주선 같네요. 팔각형으로 만들어진 겨울에 쓰는 모자를 닮았네. 머리에 얹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각형 위에 눈이 날인 것처럼 흰 점들이 이렇게 있는, 얘는 리톱스일까요? 선인장일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예쁜 모습으로 우리 옆에 많이 있네요. 정교전 백화랍니다.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는 정교전 백화. 그런데 몸값은 아주 작은데도 10만 원이나 하네요. 기아나인가 봐요. 정교점 백화. 얘는 이름이 뭘까요? 명찰이 없으면 저는 이름을 알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생겼는데도 예뻐요.
이름이 뭘까요? 이름을 붙여주세요. 리톱스들을 한번 봐주세요. 모양은 전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색감이 달라서 이름이 다른가? 정말 이름이 다 다르네요. 여기는 리톱스 밭이네요. 카페오레, 도로시, 아우레아, 줄리, 베르쿨루스. 와, 이름도 어렵고 정말 다양하네요. 리톱스 이름을 또 불러볼까요? 페퍼민트 크림, 탐레드, 원어리 군생, 바이올렛, 국장옥, 브루케리, 카리스 몬타나, 엘사. 정말 이름도 다양하고 색감도 다양하고 리톱스가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있는지 정말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자기 나름 자라는 모습이라든가 꽃 모양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여리다용 놀자 영상을 봐주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생각하시는 일들, 행하시는 일들이 모두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님들 사랑합니다.